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병꽃입니다요. 무늬 병꽃입니다. 엄청 예쁘죠? 저도 이거 선물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아우, 요즘 뭐 병꽃이 피는데 요거는 요렇게요. 핑크핑크하게 핍니다. 자, 근상 좀 한번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이게 지금 몇점 없습니다요. 다섯 점 있습니다요. 저번에는 좀꽤 많았었는데요. 꽃이 안 왔을 때 그때 여기 영상에 좀 담았었죠. 꽃이 오니까요.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도 그냥 하나씩 다 업어가십니다. 자, 가격 엄청 좋습니다요. 4만 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빗소리가 좀날 텐데요.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산 백석동에 있는 처음처럼 야생화에 왔습니다. 자, 요것도 병꽃이에요. 아이고야, 요거는 삼색 병꽃이라고 합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병꽃은 월동 잘 됩니다요. 요거 작지만 삽목동이지만 노지에 심어도 잘 되고요. 작죠? 작으니까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꽃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길이 작아요. 요거요. 한 10, 한 5cm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가격 5,000원입니다. 요거는 붉은 병꽃입니다. 아따 예쁘죠? 좀 요렇게요. 이제 막 개화 시작입니다. 요거는 키가요. 한 15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그래도 작습니다요. 자, 한뺨 정도 됩니다. 요거는 8,000원짜리입니다요. 월동 잘 됩니다요. 중부에서도요. 강원도에서도 잘 되는 게 병꽃입니다. 아주 작습니다요. 자, 요건 향기초롱인데요. 목대 좋습니다요.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요거 작은 건 4,000원짜리입니다요. 4,000원짜리 두 포트 이렇게 해서 다 털고 했는데 한 열흘 돼 가는데요. 따글따글하게 아주 그냥 활짝 자라고 있습니다. 향기가 아주 끝내줍니다요. 꽃도 이렇게 보면 좀 예쁘죠? 작은 거는 수량이 좀 있는데요. 큰 거는 수량이 몇점 없습니다. 이제요. 하늘하늘 요것도 좀 예쁩니다요. 긴 농분에다 이렇게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 천사의 나팔입니다. 요거는 14,000원짜리라고 합니다요. 수영 괜찮죠? 베란다 월동입니다요. 자, 요거는요. 무늬 요렇게 살짝 나는 무늬 고강인데요. 향기가요. 정말 은은하고 달콤하게 나는 겁니다요. 고강나무 다 향기가 좋습니다. 무늬 고강입니다. 16,000원입니다. 요거는 키가 한 20에서 25cm 정도 됩니다. 나무 밑에는 그런 대로 튼튼합니다요. 16,000원짜리 치놓고는 애기개가 아니고요. 괜찮습니다요. 자, 요거는요. 안에 무궁화 꽃처럼 요렇게 생겼죠? 요거는 무궁화 고강입니다. 자, 나무가 요 정도 됩니다요. 길이가 한 25cm, 새순 뻗은 것까지는 25c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8,000원이고요. 월동 다잘 됩니다요. 초연초입니다. 아이고, 핑크 초연초 아주 핑크핑크하니 정말 예쁩니다. 자, 밥은 요 정도 되고요. 요거는 15,000원짜리고요. 요거 빨간 초연초가요. 요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8,000원입니다요. 자, 그리고 노랑 초연초도 8,000원입니다. 자, 노란 초연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기요. 밥도 한번 보시고요. 자, 핑크. 요렇게 15,000원, 8,000원, 8,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고, 저도 지금 집에서 하나 개화했어요. 큰 이와 찌돌이 란이랍니다. 세 촉인데요. 2만 원입니다. 요렇게 세 촉씩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요. 이제 촉이 튑니다요. 요렇게요. 작습니다. 이제 촉이 트는 거예요. 헤오랍이 난입니다. 촉당 7,000원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이제 잠자고서 지금 이제 촉이 나오는 거예요. 꽃은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아, 요거요. 꽃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요. 요렇게요. 자, 이게 꽃이 요렇게 해서 오는데, 이번에 입고된 게요. 가격은 똑같은데요. 밥이 이렇게 더 풍성해져서 왔습니다요. 자, 여름 영추나 8,000원입니다요. 자, 요거는요.
남부에서는 되는데요. 중부에서는 월동 안 된답니다. 삼각형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워주세요. 요거는 미니 영춘화입니다. 영춘화도 있고, 요거는 미니종으로 자라서 요렇게 작습니다. 목대는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요. 자, 요거는 꽃이 지고 나서요. 요런 줄기 쭉쭉 나가는 거 있죠? 요렇게 한번 커팅을 해주시면 새순이 돋아나면서 꽃을 또한번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 12,000원입니다. 천인국입니다요. 자, 남부에서는요. 베란다에서 뭐 겨울 내내 뭐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합니다요. 요게 그 예전에 도로가에 있던 크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미니종으로 요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꽃이 피어준다고 해요. 12,000원이고요.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인디언 국화라고도 하죠. 약간 좀그 키가 막 허리춤까지 와서 피는 그거 아닙니다요. 자, 천인국 요거요. 자, 월동도 잘 되고요. 씨가 발화돼가지고도 잘 자라는 겁니다요. 야, 정말 요거 개화 시작합니다요. 요렇게요. 엄마야, 예쁘죠? 분홍 말발돌이.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요. 유키 체리 블러썸입니다. 가격 3만 원이고 월동 잘 됩니다요. 밤양 많습니다요. 아이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잘돼 있어갖고 흙안 털어도 될것 같습니다. 월동을 시킬 때이 화분에서도 그냥 월동이 되는 아이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분홍 꽃댕강인데요.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분홍 꽃댕강이 보통 요렇게 나무로 요렇게 요 가지만큼 요렇게 나오면 10,000원 이렇게 했었죠. 가격은 좀 있는데요. 목대는 엄청 좋습니다요. 자, 분홍 꽃댕강 가격 3만 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꽃 핍니다. 와, 이거는요. 얼음 팔뚝만 합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꽃 한번 보셔요. 분홍 떼죽나무입니다. 자, 요꽃 보시고 이제 저기 보러 가실게요. 요건 너무 커서요. 택배는 안 되신답니다. 자, 그렇게 예쁜 떼죽나무요. 요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이 4만 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요. 화분 채로도 월동이 됩니다. 마사죠. 받아 보시면 야생토로 분갈이 해 주셔야 됩니다요. 자, 요게 키가 한 25cm 정도 됩니다. 잘생겼지요? 철원 석창포입니다요. 꽃이 지금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피면요. 한두달 정도 핍니다요. 여름까지. 올라오고, 올라오고, 요렇게 핍니다. 가격 만 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자, 요거는요. 꽃이 요렇게 피었다가요. 이제 좀 집니다. 요렇게요. 자, 분홍 덜것인데요. 꽃 X라고 돼 있죠? 내년에 이제 또 꽃을 볼수 있답니다요. 가격 4만 원입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 아이고, 이쁘죠? 여기요. 자, 이거 단품이랍니다. 이거보다 더큰건 있어요. 근데 택배가 안 된다 그러시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요렇게 해서 택배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요. 분홍 오대말입니다. 단품입니다. 9만 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목대 잘 생겼고요. 와, 이거 요것도 꽃이 참 예쁘죠. 가만히 보면 핑크핑크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는 황금국수 나무입니다요. 자, 잎이 노란색입니다요. 목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이 정도 크려면 엄청 커야 됩니다. 얼은 손가락 한두 개만 합니다요. 두개뭐 될까 어쩔까 제 손가락에 비해서 엄청 크죠. 자, 키가 한 40cm 정도 됩니다요. 월동 잘 됩니다. 4만 원입니다. 요거는요, 똑같이 그렇게 핍니다요. 핑크로 핍니다. 자엽 국수나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데 키가 좀 있어요. 키가 60에서 70, 큰 거는 80도 나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흙도 좋아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정리 살짝 하시고요. 자, 요거는요,
너무 잘생겼어요. 밑에요. 이렇게요. 너무 잘생겼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하나 5만 원 갔답니다요. 엄청 좋아요. 위에 꽃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분홍 근상 찔레입니다. 3만 원입니다.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월동 잘 됩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는 겁니다. 요거요, 블러드 라임인데요. 처음에 거보다 약간 좀 키가 큽니다. 요거 레몬이에요. 레몬, 블러드 레몬입니다. 블러드 라임 이게 뭔가 하시지 말고요. 레몬나무입니다요. 레몬이 달립니다요. 근데 요 레몬이 참 귀엽습니다요. 자, 베란다 월동이고요. 15,000원이에요. 레몬이 요렇게 열립니다요. 요런 레몬 보셨어요? 실집입니다요. 사진 아니고요. 요건 샘플이에요. 요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소개해 드릴게요. 비비추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입니다요. 자, 꽃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꽃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무늬 호스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양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는 데에서 요 무늬를 요렇게 감상할 수 있고요. 비비추는요, 요렇게 작은 것도 월동이 화분채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다 시켰답니다요. 자, 요거는 14,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생겼답니다. 무늬 호스타고요. 요거는 조금 좀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요. 마우스 이어 복륜 비비추입니다. 자, 요거는 2만 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요, 3반 무늬 소엽 비비추라고 합니다. 가격 15,000원이고요. 야, 요거 정말 이쁩니다요. 요거 아주 그냥 또 뿅하게 생겼습니다. 무늬 한번 보실래요? 3반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3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반은 막 무늬가 이렇게 생긴 걸 예, 말하는 무늬가 이렇게 건가요? 뭐 흐트러져 있죠? 흐트러져 그렇게 있죠? 줄로 안 가고. 예, 요게요. 그래서 3반이라고 하나 봐요. 자, 요거요. 소엽 무늬, 3반 무늬 소엽 비비추입니다요. 가격 15,000원인데요. 촉수 엄청 좋습니다요. 세촉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촉도 가능할 것 같아요. 4쪽, 5쪽 다예 되고요. 세촉 요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밥꽉 찼어요. 많아요. 자, 요거는 사장님 가지고 계시는 완성작입니다. 소엽 복륜 프릴 비비추랍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요렇게요. 무늬도 있고요. 이것도 화분에 요렇게 다 해서 아주 그냥 쩔었답니다요. 자, 요거. 자, 4만 원이고, 요거 단품입니다. 요거요. 단품. 자, 요거는 백복륜 비비추랍니다. 요것도 4만 원이고, 단품이랍니다요. 촉수는 여러 촉입니다요. 자, 화분. 요렇게 예쁜 화분에 요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감복륜 비비추랍니다. 6만 원인데 4개 있다고 하십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와, 따, 밥 많습니다. 밥 많아요. 여기 좀 보세요. 밥이 엄청납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쩔었습니다요. 화분에서 요렇게. 요건 딱 4점 있다고 합니다. 3반 무늬 비비추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포기 수가 엄청납니다요. 아유, 많아요,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요거는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단품이라고 합니다요. 물살입니다. 와, 요렇게요. 물 좋아합니다. 월동 잘 됩니다요. 노지에서. 저는 화분에서도 월동을 시켰답니다요. 자, 요거는 2만 원짜리고요. 밥 양이 많습니다. 밑에 거 요거는 5,000원이고요. 요거는 분홍 물살입니다. 자, 분홍 물살이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5,000원입니다. 분홍 물살이 짱짱합니다요. 자, 목대 엄청 좋고요.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한 20cm 정도 됩니다. 꽃망울 많이 물었어요. 소리합니다. 2만 원이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소리야 꽃입니다. 사계보루니아입니다요. 아, 꽃 지금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는 요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오고요. 목대 좋아요. 자, 요거 16,000원짜리입니다요. 몇 포트 없습니다요. 6개 있어요. 6개. 향기 굉장히 좋아요.
보르니아 중에 개화가 제일 길게 일어납니다요. 사계 보르니아입니다. 여우꼬리 입고 하셨어요. 아따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생겨서 깜찍하죠. 베란다 월동인데요. 겨울에는 이거를 거의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봄에 막 새순이 또 나옵니다. 저도 싹 잘라놨더니 이제 막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예쁘죠. 4,000원이고요. 요거는 양의 꼬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렇게 지금 이제 개화를 하고 있네요. 자 5,000원입니다. 요런 것들은 월동이 안 됩니다. 씨를 받아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요. 나비수국입니다. 요렇게 이제 하나 요렇게 터트렸네요. 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거 4,000원입니다. 아담합니다요. 이끼용담입니다. 사격 3,000원입니다요. 많이도 피었습니다. 옐로우 엔젤입니다. 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요. 이거는 농분 있죠? 농분에 늘어지게 키우시든지 아니면은 행인에 키우셔야 돼요. 이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뚝 잘라서 삽목을 꽂기만 하면 삽목이 되는 아이예요. 자, 노란 천사입니다. 옐로우 엔젤 가격 4,000원입니다. 저는 2년, 지금 3년째 거의 키우고 있어요. 잘 자랍니다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이사도라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건데요. 꽃이 안 핀 상태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개화하고 있어요. 자, 이사도라 4,000원이고요. 참 예쁘죠? 저번에 들어온 건 다 품절이고요. 요번에는 요렇게 들어왔답니다요. 자, 포기 수는 뭐 몇 개, 몇 포기 정도 이렇게 됩니다. 5,000원입니다요. 월동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월동 안 돼요. 남부에서는 되는지 모르지만 중부에서는 베란다입니다요. 자, 밤양이 요 정도 됩니다. 춘절국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현재 피고 있어요. 4,000원입니다. 요것도 중부에서는 베란다입니다. 안틸리스입니다요. 자, 꽃이 요렇게 빨강색하고 주황색이 요렇게 도는 게 있고요. 또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 도는 게 있고요. 핑크가 요렇게 도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아직 개화를 안 해갖고 색상이 요렇습니다. 아이보리하고 핑크하고 비슷하게 요렇게 피는데 저도 요렇게 여러 가지로 피더라고요. 색상이 세 가지 정도 랜덤으로 가는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개화가 되는데요. 이 꽃 진짜 아주 특색이 있어요. 꽃에서 이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죠. 이게 또 이게 자랍니다요. 여기 꽃대 또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피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요. 저는 요거를 다섯 포트를 합식을 해놨는데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참 특색 있게 핍니다. 요렇게 피는데 안틸리스입니다. 아 요거를요 두 개나 세 개 하시면 사장님이 색깔 잘 선택해서 보내신답니다. 이거는 풍지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은근히 이렇게 정원 같은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노래갖고 이게 예쁘더라고요. 전 예전에 이렇게 5,000원짜리 요만큼 되는 양을 사다가 해놨는데 지금 꽤 많이 자라 있어요. 저 이만큼 자라 있어요. 지금 요거 황금풍지초 2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은숙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은숙. 자 요정도 이렇게 큰 포트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가격요. 은숙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햇살을 받으면요 요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은빛 색이 요렇게 나는 요런 겁니다요. 자 요거 은숙 꽃이 요렇게 노랗게 피는데요.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 요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요. 요 잎 자체가요. 자 플럼바고인데요 요렇게 피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이렇게 핍니다요. 얘가 새순이 나오면 그 끝에서 이렇게 또 핍니다. 플럼바고 7,000원입니다요. 아담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요 알프스 안개페랭이 핑크고요. 얘는 흰색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요거 재미있는 아이예요. 월동이 잘 됩니다요. 화분채로 월동합니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목질화가 돼가지고요, 요렇게 막 늘어지는 행인에 요렇게 키우시면 좋아요. 내년에 그 늘어진 거 있죠? 거기에서도 순이 다 나와서 꽃이 핍니다. 요거 아주 그냥 특이한 애예요. 알프스 안개 패랭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늘어져 있어요. 작년에 분갈이한 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 구름국합니다. 뒷면이 더 예쁜 아이예요. 3,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꽃이 피는 아이는요, 뉴질랜드 지손입니다. 16,000원입니다. 이것도 월동은 잘 된다고 하고요. 묵은둥이가 돼가지고요, 엄청 밤양이 많습니다. 요거는 참고로요, 이제 수량이 몇 개 없다고 하십니다. 백산풍노초입니다. 요렇게 피는 게 백산풍노초고요. 4,000원이고요. 요렇게 빨갛게 피는 게 애기 지손입니다. 4,000원이에요. 근데 얘 큰 아이 대품 좀 봐주세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요거 애기 지손이 대품 2만원입니다. 다섯 개 딱 있습니다요. 요 대품 애기 지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요. 요런 아이들은 노지에서도 제가 월동 시켰는데요, 아주 잘 됩니다. 청아지손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게 청아지손인데요. 자, 밤양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짱짱합니다. 아직요. 이제 개화를 시작했어요. 자, 요거 4,000원씩입니다. 요것도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15cm 포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요. 지금 시작입니다요. 끝이 아니고 요거 12,000원입니다. 자, 향기지손이 로즈무입니다. 자, 가격이 35,000원이고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꽃이 굉장히 보라색으로 진하죠. 요렇게 핍니다요. 꽃이 요렇게 핀 거에 갈 수가 있고요, 요렇게 아직 안 핀 것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수량이 이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열 몇 점 있다고 해요. 암담초입니다. 흰색이고요, 핑크색입니다. 3,000원씩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꽃이 굉장히 진하지요. 유럽 금매화는 약간 좀 노란색이고, 요거는 요렇게 주황빛이 돌면서 아주 꽃색이 요렇게 진하게 납니다. 자, 요 아이 이름은요, 백두산 큰 금매화입니다. 자, 가격 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꽃망울이 요렇게 다 맺었습니다요. 무늬가 너무 예쁘죠? 무늬가 너무 예쁜데 쭉 뻗었죠? 꽃이 이제 요런 데서 끝에서 막 핍니다요. 아, 무늬 너무 예쁩니다. 근상 무늬쌀입니다. 아따, 이거 이쁘죠? 무늬 엄청 예뻐요. 자, 이렇게 여기 생긴 거는 다르게 생겼습니다요. 자, 근상 무늬쌀이 4만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모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면 요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셔 갖고 야생터에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와, 잘생겼죠? 꽃 한번 볼게요.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요, 마로니에라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키가요, 한 45에서 50cm 조금 더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로니에가 큰 게 아니고 외성종이랍니다.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하고요. 꽃 요렇게 핍니다. 아, 꽃도 예쁘게 피지요. 에키네시아입니다요. 아, 에키네시아가 너무 인기가 좋죠. 자, 한번 볼게요. 에키네시아 캐럿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캐럿이라고만 적어주시면 사장님이 알아보신답니다. 캐럿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꽃 요렇게 있죠. 캐럿. 그 다음에 요거는 델리시어스 요렇게 적어주세요. 너무 이름이 길까요? 너겟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너무 길으시면 너겟 요렇게 해주시고, 밤양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나왔을 때는요, 진짜 여기 에키네시아가 요만큼이었어요. 밤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에키네시아 버터플로우 키세스라고 했는데, 버터나 아니면 키세스 요렇게 적어주세요. 자, 요거요, 밤양 많아요. 자, 요건 에키네시아 캔디라고 적어주세요. 앞에 거 너무 길죠, 캔디. 요렇게요.
자, 빨간 겁니다. 요런 캔디. 밤양 보세요. 밤양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그냥 키세스 요렇게 적어주시고, 요게는 너겟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케이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 알아보신답니다요. 가격은 3만원씩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페추니아입니다요. 겹페추니아.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핑크가 있고요. 자, 요거 청진주. 자, 요렇게 청진주인데요. 자, 요거 흑진주입니다. 자, 화형 가지고, 꽃피는 화형 가지고 뭐라고 하셨대는데요. 한번 보세요. 동그랗죠, 이거? 또 요런 거 길쭉하죠? 필 때 요렇게 길쭉합니다. 나중에 다 피면 요렇게 동그랗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요쪽이 또 반쪽이 없기도 합니다. 요렇게 길기도 하고. 꽃이 가지각색으로 요렇게 핍니다요. 요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전부 다. 요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청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요. 가격이 지금 10,000원씩인데요. 자, 한 포트 밤 양은요, 요 정도 됩니다. 하우스님, 따로 좀 분리 좀 해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한 포트 양입니다. 이렇게요. 요거 이름이요. 요게 무단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요 로열티가 있는 거예요. 페추니아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종 다 입고 됐어요. 체리로즈 설란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빨갛게. 요거 2만원이고요. 밤 양 많습니다요. 꽉 차 있습니다. 요거 뿐이랍니다. 이제. 자, 굉장히 예쁜 하기모 설란요. 꽉 차 있습니다. 밥이요. 하나 한 포트 양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요거 있어요. 원종 설란. 자, 요렇게 있는데요. 자, 자, 원종 설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격 6,000원입니다요. 밤 양 요렇습니다. 자, 요거요. 요렇게 피는 건데요. 아이노 간사시입니다. 나무 수형이 조금 좀 큽니다요. 가격이 3만원인데요. 이 수형이 크다 싶으면은요, 요렇게 꼽지고 나서 아담하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요. 와, 다 꽃 굉장히 크지요. 이쁘지요. 하늘하늘 이렇게 피는 건데요. 자, 스카비오사 흰색이고요. 보라색은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 이렇게. 자, 12,000원입니다요. 보라색 요렇게 핍니다. 요게 헐떡입니다요. 예쁘죠? 자, 헐떡이 5,000원입니다. 우와, 어른 주먹보다 더 큽니다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딱 한 점 있답니다. 이토 목단이랍니다요. 가격 6만원입니다. 와, 요거 좀 보세요. 꽃이 조롱조롱 열렸습니다. 요렇게요. 이쁘게도 열렸습니다. 히말라야 등불입니다. 베란다 월동입니다. 노지 월동은 안 됩니다요. 자, 요거는 여기 밑에 개근이 이렇게 자랍니다요. 요것도 보는 낙이 좀 이렇게 있죠. 굉장히 큽니다요. 조금 좀 이 롱분 있죠. 롱분에다가 이렇게 해놔놓으면 하늘하늘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딱 요렇게 해서 두 점 있습니다요. 키 굉장히 큽니다요. 자, 신종 웅간초입니다요. 3,000원씩인데요. 요렇게 흰색, 핑크색 두 가지 색으로 요렇게 있습니다. 풍노초 볼게요. 흰 겹 풍노초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핑크 잎맥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0원이고요. 요거는 분홍 겹 풍노초입니다. 요렇게 피고 있어요. 겹으로요. 4,000원이고요. 요거는 흰색 풍노초입니다. 아주 백색입니다. 맥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 3,000원이고요. 요거는 분홍 풍노초인데요. 엄청 밥이 좋습니다요. 자, 요거는 뿌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요. 3,000원입니다. 자, 밤 양이요. 약간씩 다릅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요런 거는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흘러 넘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상풍노초 8,000원짜리입니다요. 요렇게 있습니다요. 그리고 큰 포트가 있긴 한데요. 큰 포트는 수량이 없어서 영상에는 담아드리지를 못하는데요.
여섯 개 있습니다. 흰색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만 원짜리 있습니다. 15cm 포트에 들어와 있는 거요. 그런 거는 문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흑심 페랭이입니다. 요거 3,000원이고요. 요거는 분홍 겨방개입니다요. 요거는 꽃 한번 볼게요. 꽃 요렇게 핍니다. 와, 굉장히 깨끗합니다. 요거요. 살구색이라고 해야 돼? 예, 이거 살구색 하여튼 뭐 살몬색 이렇습니다. 팔지경 철쭉이라는데요. 단품이랍니다요, 사장님께서. 자, 요거 5만 원에 내신다고 합니다요. 아, 예전에 이거 굉장히 좀 가격 좀 하던 거랍니다요. 키 큽니다요. 6, 70cm 이렇게 됩니다. 조금 좀 수영이 이렇게 하는데 노지에 심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사장님이 곡을 다 잡아 놓으신 건데 관리가 안 돼서 요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은 볼 수 없는 품종이라고 합니다요. 꽃이요, 요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닥하게 빨갛게 요렇게 온답니다요. 자, 이게 굉장히 귀한 수종이라고 합니다. 소성매 미니 낙상홍 45,000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열매가 열리면 요렇습니다. 자, 고려작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꽃이 무수히도 왔습니다요. 자, 키는요 한 35에서 40cm 정도 됩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요. 대품입니다. 저기 한번 볼게요. 꽃 한번 볼게요.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베리 쿰입니다. 자, 요거는요 월동도 잘 되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지금 키는 15에서 한 20cm 정도 요렇게 됩니다요.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약간 양지에 심어 주시면 얘가 잘 자라요. 우리 집은 햇볕이 많아 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가 요렇게 열리는데요. 이 열매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지 쪽에 심어 주세요. 자, 요거는요 분홍 겹돌아지입니다. 자, 12,000원이고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요 도라지가 먹을 수는 있는데요, 도라지가 이게 미니종이랍니다. 그래서 자라도요 아주 서서히 자라서 요만큼 자라서 꽃이 핀답니다요. 도라지 꽃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요. 굉장히 예쁘죠. 겹으로 요렇게 핍니다. 외성종 미니종이랍니다. 마편초입니다. 자, 버들 마편초 요렇게 부르죠. 여기에서 꽃명알이 형성이 되는데요. 요런 데서 꽃이 다 요렇게 나옵니다. 월동 잘 되고요. 씨가 자연발화가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도 많이 나옵니다요.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무늬 창포입니다요. 아이고, 무늬 굉장히 예쁘죠. 무늬만 봐도 예쁩니다요. 자, 이게 마사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 심으시면 되는데, 얘가요 구독자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약간 좀 습하게 요렇게 자란답니다요. 특성이 창포들이 약간 좀 물가나 막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호숫가에서 잘 자라잖아요. 물이 말리면 안 된답니다. 제가 항아리 심었을 때 겨울에 물을 안 줘서 죽은 것 같아요, 얘가요. 그래서 하우스님, 얘는 약간 좀 습기를 좋아합니다. 요렇게 달아주셨어요.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이거는 무늬백합인데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가격이 3만원인데요. 이 무늬백합이 가격이 인터넷에 보면 뭐 3만원 곱하기 2, 이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엄청 저렴한 거랍니다. 예전에는 이게 정말 비싼 애였답니다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도요, 이 무늬백합이 굉장히 비싼데 사장님 이 가격은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해서 향기도 엄청 고급스럽게 난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밑에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감안하시고요 문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요거는 샤프란 킨 만병초입니다. 자, 요렇게 핍니다요. 항상 화면 영상으로만 보시다가 요렇게 보셨죠. 나무는 한 30cm, 25에서 30cm 정도 되고요.
자,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요거는 한급 조팝인데요. 요렇게 황금색,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월동 잘 됩니다요. 저도 요런 걸 갖다가 지금 한 7, 8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꽃이 핑크핑크하게 핍니다. 꽃 피고 난 다음에 한번 가지치기 싹 해주면 꽃이 또 옵니다요. 재미있습니다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이 요렇게 옵니다. 자, 요거는 한라계승마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이 4,000원이고 월동 잘 되고요. 꽃 보실게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황금 매자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고 월동은 잘 되고요. 아, 너무 아담하게 이렇게 수영이 잘 잡혀 있죠. 자, 이 매자 꽃이요. 지금 다 폈어요. 매자도 꽃이 핍니다요. 자, 이런데 요거는 무늬가 잎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을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을엔 또 단풍도 들어온답니다요. 벨가못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요거는 4,000원짜리입니다. 색상이 랜덤입니다요.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색감이 랜덤으로 갑니다. 월동 잘 됩니다. 번식 너무너무 잘합니다요. 씨로도 번식하고요. 어떤 분은 삽목도 많이 하셨답니다. 자, 노루오줌입니다. 아이고, 깜찍하죠. 자, 이렇게 해서 꽃대 다 맺었습니다.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것도 색상이 랜덤입니다. 그런데 두세 가지는 사장님이 요렇게 구분을 해서 보내신답니다. 자, 색상이 요렇게 랜덤인데요. 잎색이 달라서 두세 가지는 구분해서 보내신답니다. 자, 요거는 꽃이 요렇게 맺히고 있는데요. 분홍 터리풀입니다. 묵어가지고요. 밤양도 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요. 요즘 보세요. 꽃대가 이런 데다 올라오고 있죠. 자, 요거 18,000원인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이거는 일본 붓꽃입니다. 가격 3만 원이고요. 제가 요거 가져가서 분갈이 영상 한거 있죠. 자, 요런 건좀 띄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걸 띄지를 못하고 있어요. 밭에서 온 채로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요거 분갈이 영상이 있으니까 가르기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요. 밤양이 굉장히 많죠. 제가 가르기 하는 거 보셨죠?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캠코나 붓꽃인데요. 가격은 16,000원이고요. 밤양 굉장히 많습니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동 잘 됩니다. 붓꽃은요. 자, 요거는요. 색상이 엄청 진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요. 연필 붓꽃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만주 붓꽃입니다. 가격이 2만 원인데요. 요게 꽃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피었다 진 것도 있고요. 사장님께서 아직 안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월동이 잘 됩니다. 제가 화분 채로도 월동을 시켰답니다. 자, 꽃은 요렇게 옵니다. 아이고야. 이거 막 꼬글꼬글해서 막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잎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런 거는 노지에 심어도, 노지에 심는 것보다 화분에 몇 포트를 심어서 요렇게 그요 무늬를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봅니다, 저요. 무늬 부추랍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핀답니다요. 인가목입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대도 좋고 좋습니다. 이게 3만 원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주 작은 아이예요. 6,000원짜리예요. 요거는요. 밤 양은 요 정도 됐고요. 월동 잘 되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자, 꽃눈 지금 요렇게 맺히고 있습니다요. 요런 끝에 꽃눈이 많이 옵니다. 자, 요거는요. 노란 겹패당한데요. 지난주에 했던 2만 얼마짜리는 다 품절이고요. 차, 우리 사장님 어디서 공수도 잘해 오십니다. 요렇게 아담한 걸 어디서 공수해 오셨어요? 야, 가격 착합니다. 14,000원입니다.
자, 금방 큽니다요, 요것도요. 화분에서 키우셔도 괜찮을 듯해요. 자, 한뺨 정도 됩니다. 15cm요. 그것도 없으셔가지고, 요거 아주 소자를, 내년에 요런 거를 이제 그 농장에서 출하를 할 건데, 사장님 뺏어오셨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꽃 요렇게 핍니다. 우리 집에 열심히 지금 피고 있어요. 아이고, 비가 와서 보여드리지를 못하네요. 쭉 키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제 이게요, 수량이 몇개 없답니다. 더 이상 자라면은요, 이 꽃대가 부러져서 이제 택배도 못 하신대요. 자, 요번에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금꽁의 달입니다.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조그만한 거 있어요. 요것도 몇 포기 또 심으면 됩니다. 자, 요건 3,000원짜리입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한탄강 꽁의 달인데요. 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9,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꽃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좀꽁의 달인데요. 밤양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이고 하늘하늘 했었는데 좀밤 양이 많아졌죠. 자, 요거는 8,000원짜리입니다. 좀꽁의 달입니다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꽃 요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요, 꽃대가 이렇게 벌써 올라왔어요. 은꽁의 달이랍니다. 요건 5,000원이라고 합니다.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펜스테몬인데요. 자, 꽃이 요렇게 이제 맺히고 있습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색깔이 랜덤으로 갑니다. 자, 꽃색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건 무늬가 너무 이쁘죠? 한번 보세요. 무늬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쁜데, 요게 뭘까요? 꽃몽우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요. 꽃이요. 어머야, 요게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요. 무늬 인동이랍니다. 이렇게 줄기, 인동 덩굴이 줄기로 이렇게 가는데요.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행인에 요런 거한 두세 포트 딱 해가지고 꽃이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요게 작년에 팔 때는 이게 예쁜지 몰랐답니다요. 하긴 뭐 그땐 요만한 거 팔았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입고가 들어왔는데요. 행인에 이렇게 걸어서 넘실넘실 거리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롱분에 심으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무늬 인동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꽃 요렇게 핍니다요. 와, 이거 꽃 많이 피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요. 자, 피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지금 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다 피면 굉장히 좋습니다요. 목대가 밑으로 요렇게 쳐져서 롱분에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멋질 것 같습니다. 3만 원입니다. 키가 조금 있어요. 한 40cm 정도 됩니다. 목대 엄청 좋습니다요. 자, 요게 이 농장 하시는 분은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하신답니다요. 여기 사장님은 올 중부에서 월동이 될까 이러시는데 여기 저기 의정부 들꽃에 또 요거 납품하시는 그 농장 사장님은 중부에서 이거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요거는 서흥구절초입니다. 가격이 4,000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무늬가 예쁩니다. 이 사장님은 요런 걸 어디서 공수해 오시는지요? 무늬만 봐도 예쁘죠? 자, 요거는 무늬 구절초랍니다. 가격이 4,000원이에요. 똑같습니다요. 자, 꽃은 요렇게 해서 노랗게 요렇게 핍니다. 개화되기 전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왔습니다요. 미국 산수국입니다. 산수국들은 월동 잘 됩니다요. 자, 키가 조금 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요,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노지에 심을 때는 이 정도 키는 괜찮습니다요. 근데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이요, 키가 너무 크시면은 좀 이렇게 잘라주시면 요런 데에서 새싹이 다 나옵니다요. 가격 2만 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자, 꽃망울 요렇게 많이 와 있어요. 많이 와 있죠? 이게 엄청 커진답니다요. 요렇게 요 작은 것이요. 흰겹 아나벨 수국입니다. 아나벨 수국이고 가격은 2만 원인데요.
자, 예전 같았으면 이게 가격이 엄청 날 텐데요. 이렇게 저렴해졌습니다. 세상에 웬일입니까요? 자, 월동 잘 되고요. 요거는요, 요렇게 해서 약간 오래되면 요렇게 나무처럼 요렇게 됩니다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요, 겹으로 요렇게 핀답니다요. 아나벨 수국이. 자, 요거는 핑크 아나벨 수국인데요. 자, 요것도 요렇게 꽃이 다 왔습니다. 요게 가격이 3만 원입니다요. 아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예전 같아서는 엄청나게 요게 가격대가 나갔던 그런 상품입니다. 자, 요렇게 핍니다요. 자, 꽃이요.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꽃이 조금 좀 졌습니다. 그런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 키가 한 1m 정도 됩니다. 목대도 너무 좋고요. 이런 거는 아마 두 포기 같습니다. 한 포기가 이렇게 갈 텐데요. 자,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사라사 도단이면서 단풍 철쭉입니다.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요. 요런 거는 노지에 이제 심으시는데요. 꽃은 이제 요렇게 해서 핀 것도 있고, 개화 될 것도 있고, 졌다는 거를 요렇게 아시고 구매하세요. 화이트 캔디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요. 아이고, 번식도 잘합니다. 그 이듬해 되면 뭐 이렇게 번식합니다. 저희 마당에서도 번식을 잘하는데요. 얘는 키가 많이 큽니다요. 쭉 자라 올라옵니다. 허리춤까지 옵니다요. 하얗게 겹으로 핍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핍니다. 꽃이요. 자, 요거는요, 솔잎도라지인데요. 엄청나게 물었습니다. 자, 가격이 3,000원이고요. 사장님은 동그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중부에서는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사장님 동그라미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야, 요거 햇볕 보면 핑크핑크하니 더 예뻐집니다요. 입성 초설입니다. 자, 가격 2만 원인데요. 요거는요, 가격이 작년 가격이랍니다. 또 1년 묵었답니다요. 수량은 한 10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설이 꽃이 요렇게 피기까지는 굉장히 요꽃 피는 초설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오래 묵으면 또 요렇게 꽃이 피기도 합니다. 목대 좋습니다요. 사장님 살짝 요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꽃 많이 왔습니다요. 자, 키가요, 한 30에서 40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건데요. 이름은요, 경탄산사라고 하는데요. 꽃이 피었다가 이미 졌답니다요. 그래서 꽃 X 이렇게 해놨어요. 내년에 또 핀답니다요. 자, 가격은 3만 원인데, 그래서 가격을 사장님께서 많이 조절해 주셨답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끝까지는 한 7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꽃은 요렇게 핍니다. 찔레입니다요. 자, 요거는 에메랄드 찔레입니다요. 아이고, 예쁘게도 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찔레 올려볼게요. 자, 요거는 타이거 찔레입니다. 지금 시작입니다요. 요건 타이거 찔레고요.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요거는 보석 찔레입니다. 보석. 우리 반지 보석, 보석 찔레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주황 찔레입니다. 자, 요거. 주황 찔레예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찔레. 자, 요거는요, 겹찔레라고 하는데,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핑크핑크한데, 요 겹찔레 예쁘네요. 이렇게요. 키도 커요. 요거요, 겹찔레 5,000원이고요.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거 웨딩 찔레는 좀 많이 자랐습니다. 저 이렇게요. 자, 웨딩 찔레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찔레. 야, 찔레 많아요. 자, 찔레 또 한번 볼게요. 요거는요, 삼색 찔레입니다. 요것도 5,000원인데, 삼색 찔레 밤양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삼색 찔레인데요. 펴서 요렇게 바뀝니다요. 그래서 삼색 찔레입니다. 자, 미니 찔레입니다요. 요거, 우리 집에서 아주 예쁘게 피고 있는 아이. 5,000원입니다. 자, 가격이요. 전부 다 5,000원이죠? 자, 웨딩 찔레입니다. 총 8종이거든요. 8종인데 집에 저 보유하고 계신 것도 계시잖아요.
네 개씩 세트로 하시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를 보내신답니다. 한개더 해서. 자, 이름을요, 다섯 가지를 적어주시랍니다. 여덟 가지 중에요. 미니 찔레, 웨딩 찔레, 삼색 찔레, 겹찔레. 겹찔레가 요거 핑크색입니다. 겹찔레, 주황찔레, 타이거 찔레, 에메랄드 찔레. 그 다음에 요건 보석 찔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섯 가지 적어주세요. 2만 5천 원인데 2만 원에 보내신답니다. 엄청 깜찍하게 들어왔는데 티보치나가 요렇게 색상이 나야 되는데 우리 집 티보차니는 키만 자랍니다. 키만 자라요. 자, 8천 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 한번 보실게요. 베란다입니다. 자, 꽃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굉장히 좋죠? 키가 좀 됩니다. 키좀 있어요. 목대도 좋아요. 이렇게요. 자, 고려담쟁이인데 24,000원입니다. 가을에 단풍 들면 이렇게 예쁩니다. 작은 거 있어요. 고려담쟁이. 요거요. 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 건데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 자, 분재 형식으로 요렇게 나와 있어요. 곡이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수형은요. 비매입니다. 가격 4만원입니다. 요게 원래는 44,000원짜리인데요. 사장님 4만원 요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는요. 꽃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재월입니다. 요것도 4만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꽃이 요렇게도 피고요. 요렇게도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름은요. 소령이랍니다. 대령 아니고 소령입니다. 자, 가격 4만원입니다. 요것도 곡이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철쭉이요. 작은 포트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꽃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자, 벽공입니다. 9,000원입니다요. 지금 들어옵니다요. 요렇게요. 꽃들이요. 나무 수형은 요 정도 됩니다. 겨울보다 여기에 꽃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겹으로도 들어오고요. 겹이 아니, 저 아무래도 이중으로 요렇게 들어오고요. 분홍으로도 오고 요렇게 오는데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요. 이렇게 분홍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흰색이요. 꽃이 이렇게 아직 개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나무 굉장히 좋습니다요. 자, 요게 천희라는 겁니다. 9,000원입니다요. 자, 꽃은 하얗게도 이렇게 들어오기 옵니다. 자, 겨울에요. 요게 꽃사진이 없어서 사진을 못 올려드리는 흑룡입니다. 세상에 빨갛습니다. 이야, 요건 또 꽃이 화형이요. 아주 특색이 있어요. 이렇게요. 요렇게 찢어졌습니다요. 자, 요거. 자, 요거 흑룡입니다. 수량이요. 10개씩도 안 남았어요. 조금씩 남았습니다요. 자, 요거 한번 또 볼게요. 요거는요, 황양이라고 하는데 꽃이 요렇게도 들어오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도 들어오고요. 요렇게도 들어오고, 너무 이쁘게 들어옵니다요. 자, 요것도 8개 있습니다. 8개. 9,000원입니다. 가격이요. 또 옆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꽃이 요렇게 들어오고요. 요렇게도 들어옵니다. 색깔 참 예쁩니다. 헤얼려라고 합니다. 요 9,000원입니다. 요런 거 수량이 몇 개씩 안 남았습니다. 한 7,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해비수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들어옵니다. 키가 좀 있어요. 요거. 키가 조금 좀 자라 있습니다. 요 9,000원이고요. 야, 요거 진짜 예쁩니다. 정말 색감이 예쁩니다요. 요렇게 예쁜데, 아이고, 이거 사장님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이름이 다 지워졌어요. 어쩝니까? 죄송하답니다요.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다 지워져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철쭉 A로 해주시랍니다. 이름이 지워져서 죄송하답니다요.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 성희가 있어요. 성희.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성희 9,000원입니다. 성희는요, 어머, 9,000원짜리 치놓고
엄청 좋아요, 목대가요. 자, 요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사장님이 가격을 잘못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대 자체가 달라요. 요런 건 요 가늘고, 이거는 더 비싼 것 같은데, 하여튼 성의가, 5개 있습니다. 5개. 목대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사장님 가격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야, 이거 진달래가요. 향기가 납니다요. 너무 고급스럽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는요, 가격이 향기 진달래 10만원이랍니다. 키가 조금 좀 있고요. 사장님 이거 찍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상 담아드립니다. 이거 보유하고 시종자 하신다고 안 된다는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요. 자, 꽃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향기를 맡다 보니까 진짜 은은하게 납니다. 자, 까마시아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수량 많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7,000원짜리인데요. 요렇게 3개씩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요거, 5,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피는 게 있고요. 요게 무늬 줄 들어간 거, 요거는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하시면 만 원에 두 개를 요렇게 보내신답니다. 야, 립스틱 도단입니다요. 세상에, 어째 이렇게 이쁠까요? 사장님 찍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대품입니다. 자, 요거 문의하시랍니다. 자, 야생토입니다. 20리터에 5만 원인데요. 녹소토, 저곡토, 휴가토, 동생사, 경석.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버무려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택배비 포함 5만원에 가고요. 방문하시면 45,000원입니다. 자, 유박비료입니다요. 자, 요거 2kg에 5,000원이고요. 영양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하이포넥스 레이쇼 원액입니다. 가운데가 숫자가 굉장히 높죠. 꽃이 피고 있는 아이들한테 있죠. 개화하는데 아이들한테 하면 꽃이 싱그럽게 잘 피고요. 개화를 길게 탐스럽게 이렇게 피워주는 역할을 합니다요. 자, 요거는 매네들입니다. 제가 분갈이 했을 때 뿌리 활짝 잘 되고 이렇게 했는데 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데 500ml에 35,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생생코트라고 해서 4,000원인데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짜리 짧은 거고요. 자, 요건 오스모코트라고 해서 5개월, 6개월 용입니다. 굉장히 길게 꽃이 피는데 있죠. 개화 되는데. 그런 데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아이비 영양제입니다. 요게 커서 올려놓기가 편해서 그런지 요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5,000원이고요. 이거는 2개월, 3개월 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건 아이온 코트라고 하는데요. 수용성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2리터, 우리 큰 병 있죠? 생수병에다가 10알에서 20알 정도, 20알 정도면 조금 좀 높고요. 10알에서 한 15알. 장미나 찔레는 이런 건 한 30알 정도 녹여도 돼요. 근데 일반 화초에는 너무 세게 하면 화초가 잎이 타거나 안 좋거든요. 약하게 해서 10알 정도에서 15알 정도 이렇게 희석하셔가지고 미리 좀 녹으면 한나절 되면 좀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수용성 영양제입니다. 이거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사장님 봉사 상품인데 가이 12,000원이고요. 자, 요거 15,000원이고요. 제가 항상 요거 쓰는데 요거 어디 있어요 하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못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요거 15,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요. 어제도 댓글에 질문하셨어요. 자, 핀셋 요거 7,000원이고요. 요거는 상체 치료제예요. 요렇게 해서 자르면 여기다가 요렇게 하는데 치약처럼 요렇게 짜서 요렇게 균, 세균 침입하지 말라고 요렇게 바르는 거예요. 자, 이거 치료제 만 원이고요. 자, 요거는 그린키라 요런데 요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요기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롬비타. 자, 요런데 쓰는 겁니다. 응애 롬비타. 그 다음에 균킬, 요런 건 곰팡이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면 충킬입니다. 잎에 끈적끈적하고 시커멓게 되고 이러면 깍지 똥이에요. 자, 여기 리필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 녹깍지. 자,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6,000원씩인데요. 두 개씩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아유, 붓꽃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야생합니다.